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자, 이준석의 돌풍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매일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그래? 이거 뭐요? 그리고 탄핵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준석의 그 사불가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이준석이 되면 저는 이제 그 당이 산산조각 난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하다. 네. 이런 데 여론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네. 옛날에 그 유시민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김영춘 장관인가, 우리 부산. 네. 김영춘. 네, 김영춘. 이 사람 이게 뭐냐면 유시민에게 그 참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아침에 SBS, CNBC 방송에서 네. 이준석이도 뭐 군데군데 옳은 말을 한 번씩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자, 이렇게 그 직격탄을 날려버렸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바로 탄핵 발언이에요. 네. 탄핵. 네. 뭐랬냐면 이게 그 어제 그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네. 연설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이가 탄핵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호가호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이제 국정농단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은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준석이가. 예.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뭐 박근혜 대해서 뭐 신세 진 거 사사로운 고마움에게 다른 방식으로 갖겠다. 예.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뭐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저는 반대하지만 제가 이게 그 또 탄핵 찬성한 사람을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은 이게 다양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말하는 게 그래도 이게 상대를 조롱하거나 멸시를 주거나 모욕감을 주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는 이게 부정선거 안 믿더라도 정말 이게 고생하시는 광화문의 어르신들에게 폄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이 발언이 다양성을 떠나서 너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준석의 탄핵 발언의 문제점. 네. 제가 네 가지를. 네 가지요. 이준석한테. 네.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꼭 이게 방송을 보든 참모가 볼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답하라. 한번 이게 답을 하라. 하라. 저희 오케이. 보수에서. 예. 그래야 이게 단합이 되니까. 네, 그렇죠. 자, 첫째. 첫 번째. 뭡니까? 질문. 본인에게 그 뭐라 했습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이 됐기 때문에 정단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정농단을 한 게 뭐 있느냐? 그렇죠. 이걸 이게 먼저 답을 해봐라 말이야, 구체적으로. 네. 제가 이게 국정농단은 뭐냐? 제가 보는 거는요. 예.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왜 문재인 밑에 송철호 있잖아. 예.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8개 조직이 예. 집단적으로 이게 다 뭉쳐가지고 부정선거 했잖아. 경찰까지, 예. 당까지, 예. 총체적으로. 예. 이런 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는 이제 문재인이가 영화 한번 보고 이게 탈원전 하려고. 그렇지. 야, 이게 경제성 조작해서 어떻게든 이게 조작해서 원전 중단시켜. 이런 식으로 이게 백운규 장관부터 밑에 너 죽을래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이게 사무관. 제가 보기에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명백하죠. 예.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 뭐 있었어요? 한 거 있으면 예를 들어 최서원 씨가 예. 뭐 사소하게 개인 비리로 예. 좀 이게 최서원 씨도 큰 죄는 없어요. 맞아. 예. 이화여대는 이화여대는 정유라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땄으니까 예. 당연히 특기자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그 외에 이제 뭐 재단에서 조금 몇억 빼물하다가 그것도 이게 미수에 그친 거지. 예.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최서원 씨의 판결문 보세요. 뭐 큰 게 뭐 있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최서원 씨가 뭐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게요, 예. 그럼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당비를 많이 내니까 친박 여론조사인 거 있잖아. 예. 이걸로 이게 2년 때렸죠. 예. 이게 국정농단입니까? 에이,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김대중, 뭐, 김영삼, 관행적으로 국정원의 활동도 있잖아. 청와대가 좀 이게 썼잖아요. 다 받아오는 건데. 이게 국정농단입니까? 네. 아니면, 예. 삼성이 이제 그때 승마이표 좀 지원해주라, 전지. 이 정도 해가지고 지원했다가 말도 다 찾아왔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판결이 전부 다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뭘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냐. 답하라.
다 말한 말이에요. 예. 그래 제가 반박을 하지. 그렇죠. 그럼 여기 무조건 국정농단 했으니까 탄핵이 정당하다. 그럼 여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국정농단이다. 예, 이걸 예, 말하면 제가 반박해서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 제가 말하는 국정농단은 오히려 송철호 탈원전 이런 게 국정을 농단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죠. 네, 그거죠. 이게 예. 첫째 질문. 첫째.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자, 두 번째. 이준석은 꼭 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예. 두 번째. 예.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탄핵 이야기 한마디도 없느냐? 그렇죠.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 제가 보면요. 엄청난 일이 박 대통령은 이게 탄핵 사유가 진짜 없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정말 이게 그 천지빛깔이랍니다. 우리 네. 사투리로. 아, 천지빛깔이라고 그래? 그 너무 많다는 거 천지빛깔이라고 한 거래요? 예, 예, 뭐 비슷하게. 예. 지금 이게 뭐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서 예. 열거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송철호, 뭐 탈원전, 그 외에도 이게 북한, 예. 김정은. 그렇지. 예. 내통 있잖아요. 우리 안보 예. 자행위. 네. 예? 이런 게 하나하나가 우리 그 탄핵 사유인데. 네. 근데 이준석, 왜 문재인의 탄핵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못 들었나요? 아니, 아니에요. 저도 못 들었어요. 아, 없어요, 없어. 예. 그럼 이게 문재인은 아주 이게 잘해서 무조건 이게 뭐 국민의 신임도 잘하고 헌법 수호지가 강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냐? 예. 아니면 이게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냐? 예. 도저히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그럼 이게 잘하는 거냐? 그러니까. 박근혜보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있는 거 없는가? 예. 이걸 이게 한번 밝혀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없으면 없다. 네. 있으면 있다. 그렇죠. 아, 이게 문재인한테 오히려 90도 절하고 아주 그냥 생아부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 자, 세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 세 번째. 예. 윤석열 부부인데요. 아, 이준석이 뭐랬냐면, 예. 이렇게 탄핵을 막 인정해야만, 정당하다 해야만, 뭐랬냐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서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고 합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정당해야만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이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 지휘에서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에 맞섰다. 위축되지 않고 입당한다. 네. 이랬는데요. 네. 이 말은 결국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외에 윤석열 수사 있잖아. 네. 수사도 이게 정당하다. 네.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이거든요. 예. 형량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는 이게 30몇 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수사가 과연 이게 저는 적법하냐? 예. 정당하냐? 적법했냐? 예. 이걸 제가 문제를 세 번째 저는 질문 던집니다. 적법했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이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예. 저는요, 윤 총장이 뭐 합류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에 그건 나중에 또 따져보겠지만, 네. 어떻든 저는 수사는 과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예. 윤 총장은 유감 표명을 하고, 그렇죠. 박 대통령에게 뭐 폭넓게 수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런 게 제가 역사적 화해가 필요하다. 예. 이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예 이준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2년 받아도 쌀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게 아무리 법조인이 아니지만 판결문 한번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한마디로 이게 만유 재판이에요. 구속기간 연장부터 재판 세 개로 쪼개가지고 별건별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예. 지금 이게 5년 다 되도록 구속해놓은 거 아닙니까? 마녀사냥이에요. 그런데 예. 판결문 보면 재판 이게 10원 하나 받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제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3자 뇌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독일에서는 이제 그 간접수뢰라고 제3자 뇌물하고 비슷한데 독일에서는 이게 간접수뢰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래 친한 사람이 대신 받으면 뇌물로 보거든요. 이게 예. 간접수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제3자 뇌물은 너무 넓히 난 거야. 아니,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면 맞아요, 뇌물. 그게 간접수례예요, 독일법에. 예. 근데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 아니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딸이라고 저 유언비어도 가짜 뉴스. 아니, 이준석은 딸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이게 정유라 삼성 지원이 왜 박근혜 대통령 뇌물이 되는지, 예. 이걸 설명해버려봐, 상식으로. 예. 다 팔아. 다 봐라. 예. 다 봐라. 제가 보기에 이 수사가, 저는 이게 과하고 부당하고, 예. 22년 형도 부당하고 지금 이게 구속돼 있는 것도 부당한데 네. 이준석이는 뭐 사면도 요구하지 않고 다 안 하면 그럼 이게 수사도 정당하고 22년 다 이게 정당하고 네. 지금 사는 게 정당하다 그래. 이런 뜻이잖아. 네. 이걸 이게 저는 다 팔아 수사 재판 이게 대해서 윤석열 부분은 네. 정당하냐 네. 이걸 이게 저는
묻는 거예요. 예, 이준석 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기가 뭐냐면요. 예. 아까 제가 읽어줬잖아요. 저에 대한 사사로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 무슨 다른 방식? 그럼 이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식으로 갚을래? 제가 이게 이걸 질문 던집니다. 그렇지. 자기가 갚겠다 했잖아. 저는요. 갚을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해놓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해놓고. 저는요. 예.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는 네. 전 탄핵을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그때 좌파들이 막 우파까지 뭐 네. 조중동까지 심지어 네. 가짜 뉴스가 이게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네. 가짜 뉴스에서 이게 민심이 악화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게 민심에 막 불안해동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와 민심이 큰일 났다 촛불 굳혔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소신 없는 이런 태도.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바로 헌재 재판관들 예.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맞습니다. 심리도 안 하고 이게 8대 0 했잖아요. 예. 그래서 탄핵은 이게 가짜 뉴스에서 악화된 민심. 그다음에 이에 부항하는 불안해동하는 국회의원들 예. 무소신. 그다음에 그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 죽은 법치. 우리 헌재 재판관 예. 이거라 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그때는 가짜 뉴스에서 쏘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판 몇 년 해보니 예. 오 탄핵 사유 없네. 뭐 잘못한 거 없네. 이런 해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겨야만 예. 명예가 회복되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박 대통령한테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는 아 죄송한데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에 쏘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는 명예 회복 시기 드릴게요. 예. 이게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준석이는 뭐 탄핵도 정당하고 수사도 정당하고 다 하면 그럼 이게 무슨 방식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뭐 돈 주겠다는 거야? 뭐야? 뭘로 갚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갚을 방법이 없잖아. 싸가지 이렇게 굴어놓고. 자기가 이 정권만 찾아온다고 저는 갚는 게 아니라 봐요. 밥 한번 사고 갚겠다는 거야? 사면 다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 역사적 명예. 그러니까. 예. 그걸 이렇게 밝혀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 네 번째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갚겠는가? 그거 답해야 돼. 뭘로 네. 갚겠다고. 아,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 그 다른 방식이 뭔지 네. 네,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시 재검해보면 네. 자,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요거 첫째.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왜 탄핵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왜 말 안 하느냐. 문재인 예. 탄핵 사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이 한 수사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적법하고 정당했는가. 예. 과하지 않았는가. 이게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가 박 대통령한테 다른 방식으로 갚는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갚는 거냐. 두루뭉실 어떻게 명예 회복하느냐. 저 좌파식으로 두루뭉실 저 이빨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 뭐 다른 방식이 뭔지. 예. 예. 그걸 네 가지를 저는 질문 던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네. 제가 한자성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 예. 결론으로. 예. 결론으로. 예.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기거래사 도현명 기거래사 있잖아. 예. 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예. 기거래사 있죠. 예. 거기에 그 도현명의 귀거래사 돌아간다. 예. 거기에 노는 구절이거든요. 예. 뭡니까? 뭐냐면 이제 그 석비 어제는 잘못됐고 예. 석비 예. 그렇지만 이게 오늘에는 올바른 깨달았다. 금시 예. 석비 금시랍니다. 예. 석비 금시 어제는 내가 잘못됐지만 오늘 이게 오름 오늘 이제 진실을 깨달았다 금시 네. 오늘 시자거든요. 네. 이게 자기네게 그때 뭐 관직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잘못 살았다는 거지. 이제 내 고향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내 이제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이제 그 시입니다. 귀거래사가.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탄핵에 적용해 보면 어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석비 네. 어제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저도 이게 최소원이가 뭐 엄청난 거 그러니까 나도 속았어. 속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지만 광풍이 불었으니까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그냥 막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분하게 네. 이제 차분하게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이게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네. 진실이 네. 이제 그 어둠이 그치니까 이제 그 달 있잖아요. 네. 달은 이게 좀 어두워서 진실이 안 보여. 달은 문제이잖아. 네. 그 다음에 촛불 이게 켜봤자 진실이 안 보여. 진실은 네. 밝은 해가 떠올려야 돼요. 밝은 해, 박근혜. 네. 할 때 밝은 해. 박근혜. 밝은 해가 떠니까 이제 진실이 보이잖아. 진실이 보이잖아. 화는 대낮이 되니까.
아 이게 얼마나 가짜뉴스가 판치고 우리가 광풍이 몰아치냐.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예. 우리가 이게 체제 탄핵 정권을 찬탈당했거든요. 예. 이거잖아. 예. 그럼 이게 이 진리를 지금은 깨달아야지. 그렇지. 검시 지금 이게 깨달아야지. 아직도 이게 그 가짜뉴스 미몽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저희 자유파가 역사의 전쟁에 승리합니까? 그러면 탄핵 광란 일으킨 놈들하고 동조하는 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 깨달으면 동조하는 그러니까. 꼴이야. 저쪽 세력이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그때 탄핵하면서 며칠 만에 사저로 갔죠. 예. 그것도 이게 또 조국이가 빨리 안 뺀다고 방. 자기 진짜 조국이가 반 빨리 안 빼는다고 탄핵 때문에 그날 나가야지. 자 조국. 2, 3일. 예.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합니다. 요 정도 사과는 전 하도 된다 봐요. 예. 왜? 마무리 못해가지고 소명을 죄송하잖아, 그럼. 예, 그렇죠. 예. 어떠든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게 딱 네 문장이에요. 아. 네 문장.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어느 게 어둠의 이미 촛불 또 이게 달론 안 돼. 밝은 해가 떠 이래. 밝은 해. 지금 이게 뜨면서 백일화에 드러나는데 이준석 같은 유가 와서 탄핵의 정당을 외치면 이게 우파 짓밟는 거지.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일부 주제는 어제는 잘못 알았더라도 네. 석비 오늘에게 깨닫는 검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걸 제가 이준석한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빨리 밝혀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 네 가지 질문 좋네. 이거 저 꼭 저 이준석이 저 나중에 이거 뭐 질문 못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당원이 몇 명인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봤을 거예요. 이거 당원이 네. 봤고 측근들이 봤으니까 꼭 대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자.